추천하는지 뭐 여기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비슷한 거 아닌가?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녀석 어떤 녀석이냐. 일단 제가 서 있죠. 굉장히 큰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으면 에이 저 형 거짓말 하는구나 또 아유 뻥치시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모두가 사랑하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 아우디 알파를 준비해봤습니다. 하하 소리 질러. 아이언맨 1에서부터 아우디 R8 4.2 FSI 콰트로 은색을 우리 토니 형님이 타다가 뒤에 마지막에 엔드게임에는 아우디 뭐 탔지? 이트론 GT 그런 자동차를 탔는데 뭐 그거는 뭐 시판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준비해본 자동차는요 1:6 스케일 아닙니다. 1:4 뭐 쿼터 스케일 아닙니다. 1:18 뭐 다이캐스트 자동차 아닙니다. 1:1 스케일의 아우디 R8 V10 플러스 쿠페가 되겠습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캡틴과 토니가 이렇게 얘기하던 그때 타고 왔던 그 자동차 그 자동차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가시죠. 우와 여러분 꿈에 그리던 드림카 아니겠습니까? 드림카 야 잘 빠졌어. 아우디 R8 V10 플러스 쿠페 2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앞에 아우디 마크가 없는데? 원래 없나? 아니요 이 차만 없어요. 원래 이게 동그라미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아 약간 지금 겉멋들어가지고 이거 뭘 뺐나 보다. 여기를 주황색을 저희가 영화상에는 봤지만 실제로는 이제 까만색 자동차를 준비를 해봤고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뒤에 V10 FSI 이거 엔진 이거 아 너무 멋있다. 짜잔. 일단은 레고 대형 제품은 안 들어갑니다. 이 박스로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장바도 못 넣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실용적이진 않은데 멋있잖아요. 또 우리 토니 스타크가 탄 차니까 본격적으로 주행을 해보면서 한번 이 차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에서 왔습니다. 저는 윤성로라고 합니다. 히덜트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를 또 리뷰하시는 분이고 저도 모트라인 채널을 많이 구독하고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저도 자동차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피규어에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에 네. 쓸 돈을 이제 많이 포기한 상태예요. 공통점이 있다면 특히나 이런 차들은 남들의 그렇죠. 장난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맞아. 근데 피규어도 가격이 또 장난 아니더라고요. 장난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430이거든요 토니 스타크 하면은 아이언맨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차가 바로 뭡니까? 아우디 그중에서도 R8입니다. R8 어떤 차입니다? 라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나왔던 아우디 R8 V10 플러스 쿠페를 시승해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게 모든 카메라 3대가 지금 다 너한테 가 있는데요? 나는 카메라가 없네요. 여기 있습니다. 아 투샷만 저거 원샷은 다 자기 거네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건 나 안 잡잖아. 아, 여기 뒤통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R8 홍보대사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 R8의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일단 좋은 점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항상 아쉬운 거 이상하게 이런 가격에 이런 디자인에 이런 성능이 사실 없어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예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인데 이게 1세대 때 한국에 출시되고 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좀 양카가 됐어요. 아 진짜로? 네. 뭐 R8 하면은 어린애들이나 타는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게 저는 항상 마음 아픈 사람이죠. 몰랐어요. 저같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나지만 그렇게 깊이가 없는 분들은 어 아우디 R8 멋있지 훨씬 911이랑 좀 대적할 만한 그런 차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슈퍼카의 정의를 뭘로 내리시나요? 비싼 차! 2억이 넘으면 슈퍼카지. 2억 넘으면 S클래스는 세단인데 걔도 슈퍼카인가요? 어 나는 걔는 슈퍼카라고 생각해. 아 그런가요? 슈퍼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르쉐 911도 있을 거고요. 람보르기니 있고요. 페라리 있고요.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차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아직까지도 쿠페형 스타일의 NA 엔진. 이 NA 엔진을 사용하는 게 이 R8밖에 없어요. 지금 NA 엔진이 뭐냐? 터보 엔진은 들어보셨나요? 터보 엔진 알죠? 터보 엔진의 원리를 아시나요? 아, 그렇게까지 모릅니다. 아, 그렇게까지 모르시고. 예. Let's do this. 안돼. 오, 나 뭘 믿어? 아! 요즘 터보 엔진 차들은 옛날에 NA 감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레스폰스와 그리고 펜 한번 보시면 8500 거의 9000 RPM까지 쓸 수 있죠. 그러니까요. 엔진의 회전수 자체를 말도 안 되게 높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일단 NA 엔진의 핵심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다운사이징이라고 하죠. 페라리도 심지어 이런 5000cc짜리 엔진을 안 써요. 터보 엔진이 되면은 단점이 생기는 게 뭐냐? RPM을 이렇게까지 높게까지 못 쓰는 거예요. 땡기는 맛이 없는 거죠. 기어 단수 하나하나마다 진짜 끝까지 쭉쭉쭉 쥐어짜면서 달리는 맛에 이런 고출력 차를 타는 건데 출력이 높으면 뭐하냐? 숨을 쉴 때도 숨을 이렇게 좀 크게
했다가 또 이렇게 내쉬고 그 하면은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이거를 계속 했다 그러면서 숨 쉬면서 계속 달리라 그래봐. 얼마나 짜증나. 치면 아 바로 반응이 즉각 오는구나. 꾸준하게 일관되게 나오는 출력, 이런 것들이 사실 슈퍼카들이 가지고 있었던 퍼포먼스죠. 터보 엔진으로 바뀌면서 다 없어졌어요. 사실 사보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NA의 필링을 줘 라고 얘기하지만, 조형모가 가지고 아무리 식모 느낌을 만들어 봤다 라고 한들 어떻게 식모만 하겠어요. 그런 느낌인 거죠. 어쨌든 R8은 단순히 디자인 대비 가격 이런 걸 떠나서 10기통 5000cc NA 엔진, 이 NA 엔진을 가지고 또 이 600마력을 뽑아내는 이 퍼포먼스가 사실 대단한 차다. 이거 양카 아니다. 5RPM으로 올라갔을 때 이 NA 엔진만의 사운드를 비롯한 이 리스폰스나 이런 출력들, 대단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다. 네, 이상훈이 아우디 R8에 앉았습니다. 제가 사던 차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르고, 핸들 자체도 굉장히 느낌이 좋고 데일리카로도 손상이 없을 그런 느낌이에요. 저 앞에 방지턱이 하나 있네요. 방지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아우디 R8은 람보르기니와 다르게 앞이 들려있기 때문에, 들창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보기에는 차가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일반 자동차랑 차이점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가장 큰 차이는 바닥부터 시트까지가 좀 되게 가깝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땅바닥에 다리를 대고 있으면 허벅지가 확 뜨잖아요. 90도로 앉아있다기보다는 거의 다리가 약간 110도 정도는 올라가서 가까이 되는 거. 맞습니다. 확실히 노면의 딱딱함을 허리로 받네요, 그죠? 지금은 사실 다이나믹 모드거든요. 아, 모드가 없어요. 네. 핸들에 보시면 드라이브 셀렉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왼쪽에. 네. 그걸 한번 눌러보시고, 한번 누르면 핸들도 조금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확실히 핸들이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고, 2억이 넘는 자동차를 타는 그런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네. 그렇다는 느낌이 드시려면은, 네. 그렇죠. 밟기가 무서울 정도로 반발력이 좀 빠른 것 같아요. 패들 시프트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기어 한 번 좀 내려주시고요. 네. 하나 더 내려주세요. 하나 더. 그 상태에서 어필링 하면. 아, 여러분, 이거 지금 80km밖에 안 되는데 소리가 엄청 큽니다. 요 맛에 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꼭 속도를 200km, 300km 달려야만 슈퍼카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신호 맨 앞에서 출발할 때 그 잠깐 70km 제한 속도 도로다 그러면은 그냥 그 70km 내에서 차를 가지고 노는데도 펀치력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 사 어떻게 하세요? 다 갖다 팔아. 그것도 앞에만 2억이라면서. 그래도 엄청 힘들잖아요. 부다다다 하는 시끄러운 슈퍼카 소리 들으면 기분 안 좋을 때가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우디 R8은 배기음 자체도 튜닝한 자동차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NA 배기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차는 순정 상태이기 때문에 배기음이 그다지 큰 게 아니에요. 배기음을 죽여놨음에도 기본적으로 감성적인 사운드를 자극하는 게 또 그 NA이고 V10이기 때문에 10기통짜리 엔진이 도는 그 기계적인 사운드, 그런 감성이 또 좀 있는 거죠. 이거를 60분 충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씁니까? 갑자기 승차감으로 바꿨네요. 이거 서버 어떡합니까? 나름 명색이 슈퍼카인데 몇 킬로 남았습니까? 한 3킬로 남았어. 뭐 갈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른쪽으로 붙어주시죠. 네. 제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에어컨을 끌까요? 네, 에어컨 넣읍시다. 네, 에어컨 넣으시죠.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유소를 안 들릴 생각을 했어요. 아,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 좀 해주시죠. 여러분, 원래 오늘 촬영이 아니었고요. 수요일날 촬영이 잡혀 있었는데 연예인이시라고. 아, 나 스케줄 안 되니까 너 금요일날 와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면 차가 평소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작은 느낌은 좀 있어요. 낮은 느낌은 좀 있고, 조금 거짓말 못해서 사이드미러까지밖에 안 와. 이거 거짓말도 아니고 거의 팩트인데요. 여기는 원래 아우디 마크가 이제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주인분은 뺐어요. 이거 안쪽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네, 여기 뭐가 있나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구멍이 굉장히 좀 작아 보이잖아요. 네. 이 작아 보이는 구멍이랑은 완전 정반대로 이 정도 높이의 쿨러죠, 쿨러.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고성능 차들은 열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 열을 또 효과적으로 얼마나 켜주느냐가 이 차의 성능을 계속해서 얼마나 좀 뽑아내면서 달릴 수 있느냐, 이게 또 직결된 거다 보니까 굉장히 큰 쿨러가 안으로 이렇게 누워있죠. 달리면서 저 뒤쪽에 있는 엔진을 식혀주기 위한 냉각수가 계속해서 돌게 됩니다. 아, 그럼 여기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건가요? 이제 냉각수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쭉 와서 이 앞에서 물을 식히면 식은 물이 또 뒤로 가고. 아, 자, 그리고 뭐 옆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가요? 바람 잘 통하게 빠져나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바람이 들어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게 엔진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멋으로 넣은 게 아니고 전혀 아니죠. 실제로 네. 이 고성능 엔진을 돌리기 위한 네. 정말 필수 불가결한 구멍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퀴는 20인치. 네, 이거는 뭐 순정인가요? 미쉐린이네요. 네, 이거 순정으로 들어가는 타이어고. 네. 브레이크가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아, 중요합니다. 주행하면서 이제 느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네. 좀 이렇게 사각사각사각사각하는 좀 이렇게 좀. 아, 저 둔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 모르셨나요? 예. 아, 그 긴장하셔서 안 들리셨나? 살짝 긴장했어요. 브레이크가 지금 표면을 보시면. 네. 잘 보세요. 표면이 다르지 않나요? 나는 내 차도 저렇게 표면을 본 적이 없어. 동그란 원판. 네. 이 원판을 로터라고 합니다. 로터. 이 로터 재질이 원래는 스틸이에요. 스틸. 아무래도 스틸 로터는 완전 극한의 상황에 갔을 때 열을 너무 많이 받은 상태에서 꽉 잡으면 변형이 올 수 있고 완벽한 하이엔드 그 끝판에 있는 고성능을 지향하는 차들은 이렇게 세라믹 로터를 씁니다. 아, 이거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우리 엄마 냄비도 세라믹인데. 아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사실 아우디 R8 저는 옆 라인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를 보니까 뒤에가 진짜 미쳤네요. 엔진 이 룸 자체가 쪼인도처럼 V10 엔진 한번 여러분들 구경해 보십시오 하면서 여기 X바로 딱 고정돼 있고 저 위에 X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저게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강한 항력을 받는 강성을 보강해주기 위한 보강 스트럿바라고 할 수 있어요. 난 또 엔진 떼가지 말라고. 아닙니다.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아, 그리고 이런 건 다 카본 재질이에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카본입니다. 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가장 장점은 이제 가볍다. 가벼워서? 가벼우면서도 강성을 내는 네, 그렇기 때문에 카본을 많이 사용을 하죠. 초보가 처음 타다 보니까 이 문을 못 열었어요. 문짝이 여기 안에 있어. 안에 안 보여요. 여기에서 여기 딱 들어줘서 네, 문이 열리고 문 자체도 굉장히 묵직합니다. 턱턱 소리가 나죠.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좀 이렇게 좀 작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좀 작고 안쪽으로 한번 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트 포지션이 위아래로는 자동으로 이렇게 되고요. 네, 앞뒤로는 요 레버로 네, 슈퍼카다운 모습이죠. 네, 손으로 당겨서 앞뒤로 밀고 제쳐야 됩니다. 뒤에는 뭐 보시다시피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는 뭐 정말 간혹가다가 이제 뭐 백팩 정도 네, 그쵸? 네, 백팩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뭐. 사이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동 버튼 여기 이제 스타트 엔진 버튼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 요것도 소리가 십기통 사운드. 그리고 지금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배기의 플랩을 한 번 또 열어주는. 한 번 더 열어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거칠어지죠. 예,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지금 보니까 다른 자동차들과의 큰 차이라고 본다면 여기 지금 뭐가 없네요?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 이게 사실 뭐 아우디 측 얘기로는 경량화를 위해서 이 앞에 속도계가 나와 있는 클러스터 이 클러스터에다가 모든 기능을 다 이제 포함을 시켰다. 아... 그래서 지금 푸신기어를 넣으면 후방 카메라도 여기서 나오고 네, 통합형으로 되어 있고 슈퍼카다 보니까 네. 이 시트가 수동인 이유와 뭐 같은 맥락이겠죠. 경량화를 위해서. 그러면 다른 차보다 공차 중량이 굉장히 그럼 좀 가벼웠겠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단들에 비하면 네, 네 많이 가벼워.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트, 승차감이나 다이나믹, 그다음에 인디비주얼 네, 뭐 승차감, 자동 이런 식으로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또 R8 이렇게 마크 뭐 크게 들어가 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이 차량의 좀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ESC 시스템이 스포츠로 바뀌었고 네? 안정성이 감소됐다라고 경고등이 들어오고 자, 여기 노면 이탈을 바퀴가 슬립이나 할 수 있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 꺼졌다 네, 라는 요 멘트가 보입니다. 나는 운전 실력도 되고 나는 좀 더 쏴야겠으니까 야, 자동차 너 나한테 개입하지 마. 내가 달릴 거야. 신세계 사이버 포뮬러에서 카자미 알토가 이제 아스라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주행 시스템을 끈 상태에서 이제 운전하는 그런 느낌이군요. 아, 뭔가 좀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예, 여기 요런부터 이제 뭐 조그 다이얼이나 이거 뭐 아우디 탓이니까 네. 많이 보시던 그런 레이아웃이죠. 예, 조금 다른데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파킹 시스템 여기에 붙어 있어요. 맞다. 키가 기존의 아우디 키 뭐 A4든 6든 7이든 다 이겁니다. 아우디 R8은 뒤에요. R8 마크 하나만 빼고는 이것도 똑같네요. 2억 5천이나 하는 차량인데 네. 차량의 좀 전용 키는 디자인을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거 다 똑같네요. 키 이딴 식으로 만들지 맙시다. 직관적인 네, 에어컨 맞아요. 시스템. 사실 달리다 보면 이런 데 볼 시간 없거든요. 아... 초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보지도 않고 이렇게 에어컨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그런 직관성. 여기는 뭐 버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없어졌네요. 이거 뭔가요? 국내에 들어오면서 통풍 시트가 빠지고 들어와가지고 참 이제 뭐 욕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아, 통풍 시트를 뺐군요. 네. 그리고 이게 이런 차량들이 특히나 이제 통풍 시트가 또 중요한 게, 사실 이 차 타고 우리가 무슨 뭐 어디 레이싱 경기 대회 나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일상 상황에서 편하게 탈 수 있는 옵션들이 좀 많이 있어줘야 되는데, 네.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이 차가 실내가 많이 덥습니다. 아까 그 뒤에 엔진룸의 열기 보셨죠? 이 등짝으로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네. 지금 등이 좀 많이 뜨거워요. 많이 뜨거워요. 지금 굉장히 좀 그죠? 실내가 굉장히 나한테 지금 실내를 범하고 있어요. 아, 오늘 안 되네. 안 받아주네. 개그맨 출신 아니에요? 자, 출신이 아니고 나 현직 개그맨. 아. 제가 다양한 시도를 해보다 보니 이상원TV가 1:1 스케일의 아우디 R8 자동차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딥하게 들어가는 리뷰는 아직 못하고, 또 그런 리뷰들은 또 전문적으로 하는 뭐 모트라인 같은 채널들이 있으니까 가서 또 확인하시고, 저희는 또 영화에 나왔던 차를 한번 보여드렸다, 요 정도로 대리만족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성로 대표님도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야 너무 영광이죠.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하이엔드 취미인 것 같아요. 자동차가요? 아니요 피규어가요? 네. 네네네. 어머 하이엔드 취미라고 인정받는 날이 올까요? 누가 봐도 하이엔드 취미죠. 많이 안 하잖아. 아무튼 뭐 피규어만 사실 메인으로 하는 채널의 시청자분들께 제가 자동차 설명을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 채널도 한번 또 놀러오시고, 아니면 다음에 자동차 리뷰할 때 저 또 한번 초대해주시면 제가 그때는 조금 더 준비를 잘해서. 배트카를 지금 준비를 한번 해주세요. 배트카요? 예, 배트모빌 있잖아요. 네. 아니면 텀블러 이런 거. 텀블러. 네, 실제로 이렇게 타는 거라고. 거기서 배트포드 그 오토바이로 팍 빠져나 나올 수 있는 거. 네. 그런 거 한번 준비해 주세요. 뭐 많이 피곤한가 보다. 솔직히 나는 와, 개그맨을 실제로 만나면 얼마나 웃길까 막 그랬었고. 아, 이걸 웃기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아니요. 예, 이거는 지금 내가 개그 프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어떤 거예요? 아무거나 여기서 갑자기 웃긴 거? 이런 게 제일 문제야. 너 공부 잘해? 너 그럼 여기서 수학 문제 풀어봐. 똑같은 거. 풀 수 있지. 어, 그래? 그럼 나도 하지.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